오늘은 쥐이띠 집이 굉장히 시끄럽네. 무슨 연구라도 하고 있는 걸까?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오늘 아침부터 저렇게 시끄럽게 웃고 있어요.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내 생일 파티에 집중 좀 해줄래? 내 친구도 온다고 했다고요. 그래, 리아 친구 댕댕이도 온다고 했으니까 빨리 생일 파티 준비를 위해서 풍선 불고 정리도 좀 하고. 아, 맞다! 아, 케이크를 깜빡했네? 아이, 여보, 여보가 나가서 케이크 좀 사와. 알았어. 근데 쥐이띠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오분가라는 거구나. 그런데 왜 이름이 오분가인 거지? 한번 검색해볼까? 보자.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님의 공식 사진과 테라포머 애니에서 나오는 외계 바퀴벌레를 편집해 놓은 사진이라고? 그렇구나. 오분가 하나? 오번가로 말하는데 오분가가 올바른 표현이구나. 이름은 이쯤에 두고 직접 특징을 살펴볼까나? 정말 무섭게 생겼구나. 너무 가까워. 이러지 마. 나 그래도 꽤 빠른 편인데 오분가를 풀어놓으니까 미친 듯이 나를 쫓아오잖아. 아이, 저 녀석 봐. 지그재그로 농락하면서 오고 있어. 도망가. 오분가 엄청난 데미지구만. 하지만 이 최강 갑옷 네더라이트 무지한 파괴력 가지고 갑옷을 입으면은 내 녀석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차! 덤벼보시죠, 오분가. 전력. 여기 숨으면은 절대 못 찾을 거야. 오분가 녀석, 계속 나를 쫓아와서 날 죽인다면 어쩔 수 없지. 이번엔 내가 반대로 널 죽이는 수밖에. 자, 죽어라! 요즘 한창 유행 중인 오분가라는 건 정말 신기하구만.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님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는 사람이 오분가가 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아하! 굿 아이디어! 이념의 가족들을 오분가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댕댕이인가? 뭐 이렇게 빨리 왔지? 아직 케이크도 없는데? 어? 쥐늑대잖아. 뭐야? 리아가 생일파티에 초대한 거야? 어? 초대 안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줄게. 잠깐 기절해 있으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안 풀어? 걱정 마세요, 제가 멋진 모습으로 편하게 해드릴게요, 가족분들. 리아가 이 정도 케이크면 참 좋아하겠지. 저 뒤에는 뭐지? 우리 여보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빠 오셨어요. 좀 늦게 오셨네요. 리아야.
여보! 리아!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변했어? 여보! 리아가 이 생일 선물이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안녕하세요, 리아 친구 댕댕이에요.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아버님, 요루루? 저기 리아야. 여기 선물. 혹시 생일 선물이 마음에 안 드나? 뭔가 무서운데. 평소에 내가 알던 익명의 가족이 아니야. 여긴 아니야, 도망쳐! 댕댕아. 뭐야 저게 다 왜 저렇게 생겼어? 여보, 오지마! 여보기는 뭐야, 저리가! 저리 가라! 동네 사람들 나 좀 살려주세요! 여보! 오늘 어쨌든 리아야 생일 축하해. 축하해 오빠. 고마워. 도대체 여기는 어디야? 생각해보니까 나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있어. 이거는 어디서요? 백룸이라는 곳이야. 여긴 도대체 아빠 저게 뭐예요? 나도 몰라. 왜 아빠 혼자 도망쳐요? 여기 위라면 좀 안전할까봐 그렇지. 아빠 살려줘. 리아야 미안하다. 아빠의 생존이라면 어쩔 수 없었어. 1분가 리아가 죽고 혹시 5분가가 돼버린 건가? 1분가 뿅. 좋아요. 안녕.